산 중턱에 있는 멋진 고래등 같은 한옥집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자연인처럼 살기에 딱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2만 구독자 여러분. 올빼미TV는 오늘 전남 순천시 한옥마을에 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푹푹 찝니다. 찜속같이 무더운데 여러분들도 여름에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천하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순천만 국가정원, 그리고 옛날에는 참 유명한 한정식집도 많았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한옥 두 채는 지금 펜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 해놨네요. 잔디도 깨끗하고 옆에 텃밭도 제법 크게 농사를 지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한옥에 한번 살아보는 게 로망이죠. 하동, 순천, 광양 이쪽에는 매실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집 주위가 보니까 전부 이런 매실 과수원입니다. 오늘 경매로 나온 집은 맨 위에 있는 저 집입니다. 총 한옥이 여기에 세 채가 있는데 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펜션인데 오늘 토요일인데도 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푸른 잔디 위에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한번 살아보는 게 또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자, 드디어 경매로 나온 한옥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마당에 자동차가 있는데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집터가 상당히 넓습니다. 대지가 350평이 되고 지은지는 한 11년 정도 됐고, 네, 안에 연면적은 26평, 네, 그 정도면은 딱 좋죠. 더 넓어봐야 청소한다고 등골이 휩니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모기장도 쳐놓고. 안을 살펴보니까 사람은 살고 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는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캐리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네, 사람이 확실히 사는 것 같습니다. 집 안에는 저렇게 빨래도 널려 있습니다. 이 집이 경매로 나올 때 감정평가액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지금 경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 살면은 제일 불편한 게 벌레들입니다. 모기, 파리 이런 것들. 이게 밤에 불을 딱 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위에 있는 벌레들이 전부 집 안으로 다 들어오니까 이렇게 모기장을 쳐놨습니다. 주변에 축사 같은 게 있으면은 파리떼가 창고를 합니다. 한옥 지으면은 건축비가 엄청납니다. 뭐 싸게 지어도 천만 원 이상 들어가고, 또 고급지게 하면은 평당 3천만 원까지 공사비가 들어간답니다. 지대가 높은 산 중턱이라 가지고 전망이 훌륭합니다. 여기 딱 앉아가지고 마당새야 이리 오느라 대감님놀이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조선시대에 잘 태어나면은 이런 대감놀이도 해보겠죠. 네, 노비로 안 태어나고 양반 자제로 태어나야 가능합니다. 지난 6월달에 이 집이 낙찰이 됐습니다.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은 2억에 낙찰이 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시는 분이 임대로 들어와서 살고 계신데 이분 또 임대 보증금이 7,5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은 낙찰 금액 2억에다가 7,500까지 더해 가지고 2억 7,500을 주고 사는 셈이 됩니다. 네, 텃밭 농사도 조그만하게 잘 지어 놓고 가지도 심어 놨네요. 집 뒤에도 산이 있고 딱 여기 와가지고 자연인 생활하기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7,500이나 있죠. 그래서
2억 7,500에 이 집을 경매 받는 거는 조금 비싸게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낙찰은 받았지만은 이제 낙찰 대금을 완납해야 되는데 또 완납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 받으시기 전에 이런 채무관계 아주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꼭 뭐 지리산 산골짜기 숲속 그런데 들어가야 뭐 자연인이 아닙니다. 이런 데서도 충분히 자연인처럼 농사지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집 뭐 여러분들이 경매 받으라는 건 아니고 여름도 되고 했으니까 힐링하라고 한번 구경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는 한옥 펜션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데 또 부동산 업자들이 거짓말을 엄청 합니다. 이 집을 경매 받아 가지고 한옥 펜션으로 돌리면은 월 수익이 500이 나온답니다. 뭔 소리입니까? 택도 없죠.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마루 밑에는 고양이도 지금 한 마리 키우고 있네요. 평일날에 펜션에 손님이 옵니까? 뭐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두 팀 받으면은 뭐 1박 할 때 3, 40만원 받는다 해보십시오. 네, 잘해봐야 한 달에 한 200, 250 이 정도 수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이나 한옥집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자기가 직접 해야 됩니다. 여기 뭐 이 산골 오지까지 뭐 일할 사람 불러가지고 오기도 힘들고 그냥 자기가 직접 수리를 해야 됩니다. 또 부지런해야죠. 이런 집 수리하는데 취미가 좀 있어야 됩니다. 기술도 좀 있어야 되고. 건축계통에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기 집 지어가지고 관리하고 수리하고 또 필요한 뭐 탁자, 의자 이런 것도 직접 만들 줄 알고 이런 기술이 좀 있어야 시골에서 이렇게 살기가 편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여름 휴가 계획은 짜두셨습니까? 저는 휴가 계획이 따로 없습니다. 네, 그때 전국을 다니면서 영상을 열심히 찍을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50세 이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새 제가 영상 찍으러 뭐 바다나 계곡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영 펜션이나 이런 관광업 장사가 안 됩니다. 저도 뭐 50대 중반으로 가고 있지만 이제 뭐 젊을 때 뭐 해수욕장이고 계곡이고 이름 난 데 다 가봤죠. 그리고 뭐 해외까지도 가보고 그렇다 보니까 이 무더위에 차 밀리는데 또 요즘 물가 오죽 비쌉니까? 그런 비싼 물가에 여행 가기도 솔직히 부담스럽고 뭐 제가 영상을 안 찍는다면 그냥 집에서 수박 먹고 시원한 에어컨 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피서법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은 날짜가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휴가를 빨리 가시는 분들은 벌써 휴가를 즐기고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펜션도 텅텅 비고 손님이 없습니다. 이 불경기에 여름 한철 장사도 잘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